안녕하세요. 현장을 누비면서 현장에 있는 목소리를 들어보는 의사 출신 기자 동아일 이진환 의학전문 기자입니다. 오늘은 디지털 헬스케어 전쟁이라는 재밌는 책을 소개하는 톡투 건강 책 소개 코너입니다. 야, 이 책 저자를 만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의정부에 와 있는데요. 바로 옆에 계십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전쟁 저자 의정부 카네이션 요양병원 원장 노동훈입니다. 네, 우리 노동 원장님은 원래 비뇨기과 전공을 하셨는데. 네, 비뇨기과 전문입니다. 그런데 카네이션 요양병원에서 원장님을 하시는 거예요. 네, 네. 네, 아우 입이 아주 그냥 색다르게 진행을 많이 하시는데요. 아, 이 책을 시작을 보니까 평소에 또 책을 많이 읽으셨더라고요. 네, 아는 게 없어서 책을 좀 많이 봤습니다. 네, 무려 그 전공 2년차 때부터 어떻게 살 것인지 고민하면서 무려 그 시기에 300여 권의 책을 읽었습니다. 그것도 아주 가벼운 책이 아니라 뭐 역사서, 철학, 책, 뭐 모든 걸 다 설명하셨던데요. 네, 그냥 재미있어서 보다 보니까 다음 책이 또 부르고 이 책을 보니까 또 다음 책이 불러서 하다 보니까 이제 1년에 100권 정도씩 300권 정도로. 제가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요. 바로 이 디지털 헬스케어 전쟁에 우리 원장님이 읽었던 그 고스란 그 책의 어떤 느낌이며 사상 이런 것들이 그대로 녹아있기 때문에 이 책이 비록 두께가 얇지만 그래서 쉽게 읽을 수 있지만 그런 내용까지 우리 풍부하게 인문적인 소양까지 우리가 넣을 수 있다. 책을 읽어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책이 굉장히 두껍지 않으면서 또 쉬운 단어, 쉬운 용어로 만들어져서 굉장히 읽기가 편했습니다. 저도 오전에 사실은 다 내용을 다 읽었는데요. 그럴 정도로 아주 쉬운 책이었는데 내용의 순서를 좀 우리 저자분께서 좀 이렇게 설명 좀 해주면 어떨까요? 네, 총 4개의 챕터가 있고요. 4개 챕터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는 디지털 헬스케어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개념을 조금 풀어서 쓰면서 사례 예시로 썼었습니다. 네네. 두 번째는 이제 과거에는 이렇게 의료가 진행이 되었었는데 디지털 헬스케어를 받아들이면서 이렇게 바뀌었다라는 내용들을 좀 썼고요. 네네. 세 번째는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가 실제 어떻게 적용되는지 이제 그 사례들을 좀 보여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책을 보시는 분들이나 혹은 뭐 이런 그 스마트 헬스케어 쪽에 디지털 헬스케어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이런 식으로 좀 더 창의력을 펼쳐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이고요. 네네. 자, 네 번째는 이제 제가 역사나 철학이나 이런 것들을 공부했기 때문에 어떻게 창의력을 기를 것이냐, 인공지능에 대체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하는 그런 내용을 줬습니다. 쉽게 쓰려고 최대한 노력을 했기 때문에 앉은 자리에서 정말 한 시간 정도면 충분히 읽으실 수 있도록 썼습니다. 예,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 우리 저자를 통해서 한번 들어볼까요? 자, 다들 1차 산업혁명은 다 아시죠? 증기기관. 2차 산업혁명은 이제 전기가 에너지원이 되는 산업혁명이고요. 3차 혁명은 이제 컴퓨터와 인터넷이 됩니다. 그게 더 발달해서 뭐 인공지능, 빅데이터, 클라우드 뭐 이런 것들, 사물인터넷 이런 것들이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거든요. 매번의 산업혁명마다 생산성에 그런 그 대폭적인 아니 아주 폭발적인 획기적인 증가가 있었거든요. 지금 이제 의료계는 사실은 좀 보수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의 몸과 정신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기 때문에. 그런데 한국은 아직까지 고요히 수면 아래서 잠을 자고 있는데 외국의 사례를 보니까 이런 4차 산업혁명의 기술을 이용해서 헬스케어가 이미 성장을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만 보고 있고 외국의 그런 조류를 따라가지 못하면 외국의 발전된 의료가 우리나라를 의료를 강제로 개항을 시켜버리면 그럼 우리는 자생력이 없잖아요. 네네. 그러면 의료시장이 외국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네.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를 어떻게 하면은 우리 그 일반 국민들에게 뭐 혹은 또 의사들에게 저도 의사지만 사실은 잘 몰랐거든요. 네네. 왜냐하면 현업에서 대학에서 뭐 수술하시고 진료 본다라든지 또는 뭐 개인 의원이나 병원에서 진료 보시는 분들 네네. 그런 분들은 잘 모르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외국과 발맞춰 나가자. 그리고 한국인들의 그런 그 근면 성실 창의력을 발휘한다면은 저는 이 시장도 우리가 선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네네. 시장 규모가 엄청 크고요. 네네. 고용 창출 효과도 엄청납니다. 네네. 그래서 이걸 널리 알리고 싶었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책을 썼습니다. 자, 그래서 디지털 헬스케어 이 책 내용을 좀 뭐 중요한 내용이 있으면 하나 좀 언급을 부탁드리는데 우리나라에서 디지털 헬스케어 지금 그래도 외국과 못지않게 많이 좀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되고요. 저도 이렇게 갤럭시 워치 차고 있지 않습니까?
요새 심전도 측정도 하고 네. 혈압도 측정하고 지금 하는 게 다 되고 있습니다. 그죠?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스마트폰은 무수히 많은 센서가 들어있고요. 모든 데이터를 다 모을 수 있습니다. 입는 것들, 뭐 지나가는 것들, 사물인터넷을 통해서 개인의 건강 정보를 모을 수 있거든요. 네. 예전에는 우리가 병원에 가야지만 이런 정보를 모을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모은 정보를 스마트폰을 통해서 클라우드로 올리고 이게 빅데이터가 되잖아요. 맞습니다. 이것을 인공지능이 분석을 해주거든요. 하, 그런 또 인공지능이 또 네. 있군요. 네, 네. 맞습니다. 네. 이게 혁신입니다. 야. 미국에서 이제 SLE라고 해서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 질환을 네네. 가진 소아 하나가 있었고요. 네네. 드물게 또 이제 그 신장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왔었을 때 혈전 용해제를 써야 될지 말아야 될지를 판단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희귀 질환에 또 희귀 질환이 겹쳤기 때문에. 그래서 그 병원에서 의사 한 명이 자기 병원에 있는 모든 데이터를 4시간 동안 다 뒤져봤습니다. 아. 전신성 홍반성 루푸스가 있는 환자하고 그 신장에 문제가 있는 아이에게 조기에 혈전 용해제를 써야 될지를, 그래서 써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나서 써서 그 아이가 치료가 되었습니다. 아. 근데 이거는 의사 한 명이 4시간 동안 데이터를 뒤져본 거거든요. 아. 만약에 이런 데이터가 통합이 되어서 네네. 이런 IoT, 뭐 웨어러블 이런 여러 가지 디바이스들을 통해서 전 세계 모든 의료에 관련된 데이터를 모아서 이걸 통합해서 한다면 이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냥 몇 번만 조건만 넣어버리면 데이터가 바로 나와버립니다. 네네. 이게 바로 맞춤 의료, 예방 의료, 예측 의료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디지털 헬스케어 같이 새로운 산업이 새로운 일자리를 많이 만들 겁니다. 그러면 정부에서 좀 선도적으로 가야지 되는데 네네. 저는 뭐 저기 보건복지부나 식약처에 계신 분들 아주 좋아하고 존경하지만 네네. 식약처에서 친의료 기기를 담당하시는 분이 두 분밖에 없다고 하더라고요. 아, 지금까지도요? 예. 아. 그러면 그런 분들이 이렇게 쏟아지는 디지털 헬스케어를 네네. 과연 다 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네네. 정부에서는 어떻게 보면 뭐 일자리, 미래의 먹거리 네네. 혹은 이제 K 뭐 시리즈가 유명하잖아요. K-의료로까지 하기 위해서는 사실 이 부분에 좀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사실은 이 디지털 헬스케어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는 것이 네. 또 전망이 어떤지 좀 우리 또 책선 전문가로서 좀 네.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혁신을 받아들여야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네. 피해를 입는 계층에는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됩니다. 사실 정부가 조금 개입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미국의 아까 애플이나 또 구글 같은 경우도 있습니다. 구글은 베이스라인 프로젝트라고 해서 네네. 건강이 무엇인가에 대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만 명의 사람들을 대상으로 이런 웨어러블이나 여러 가지 디바이스를 장치를 해서 건강 상태가 어떤 것인지를 네네. 만들고 거기를 바탕으로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네네. 미국은 이제 All of Us라고 해서 100만 명의 사람을 건강지도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네네. 사실 국내는 이제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어서 뭐 감염 정보를 활용하는 게 되긴 했지만 네네. 사실 아직까지 갈 길은 멀고요. 네네. 자, 그러면 구글이라고 해서 시간과 돈이 많아서 그런 거 투자하는 건 아닐 겁니다. 중소기업 혹은 뭐 벤처, 스타트업에서 사실 잘할 수 있는 게 사실이지만 그들은 기술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험난한 의료 시장에서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는 뭐 이제 자금력이나 뭐 이런 영업력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부족하거든요. 네네. 대기업에서 조금 진출을 해서 네네. 우리의 건강 수준을 좀 높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전에는 우리가 건강관리를 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서 또 피동적으로 수동적으로 우리가 진료를 받을 수밖에 없었지만 디지털 헬스케어 스마트폰을 활용한 이런 인공지능을 활용한 것은 우리의 건강을 우리가 주체적으로 주도적으로 지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춤의료, 개인의 맞춤의료, 예방의료, 예측의료, 참여의료가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디지털 기기라고 하면 우리가 편리함으로 이제 건강을 망친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발상을 조금만 바꿔서 생각을 조금만 바꾸면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건강을 더 효율적으로 지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들을 제가 책에 쉽게 풀었었습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야지만이 정책이 그런 방향으로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책을 좀 많이 사주시면 좋겠습니다. 책을 뭐 이미 다 얘기를 다 하셔가지고 더 많이 있습니다. 더 많이 있습니다. 네. 책은 얇지만 네. 내용은 많이 들어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디지털 헬스케어 전제 책을 읽어보시면 여러가지 우리 상황을 아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에도 톡투부 더 좋은 내용으로 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여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